다음 소식입니다. 최근 떼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방범 의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한 슈퍼마켓 주인이 두 명의 권총 강도에 당당히 맞서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물리친 일이 일어났습니다.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들은 이 슈퍼마켓 주인을 권총 강도가 활개치는 미국 사회 영웅적인 방범 시민으로 추켜세우고 있습니다. 이광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장소는 지난달에 지진이 일어났던 캘리포니아주의 남쪽 끝 샌디에고의 슈퍼마켓. 대낮부터 맥주를 마시려는 두 명의 청년에게 상점주인 맨소어 씨는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. 이때 두 명의 청년 중 한 명이 신분증 대신 권총을 빼들었습니다. 강도라고 직감한 주인은 총을 든 강도의 한쪽 손을 비틀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재빨리 빼들었습니다. 격렬한 총격전에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범인 중 한 명은 다음 날 잡혔고 한 명은 수배 중입니다. 주민들은 상점 주인의 용기를 칭찬합니다. 맨소우 씨도 자기 상점에 강도가 들기는 장사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샌디에고에서는 하루에도 10여 건씩의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.